했죠. 위험하니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차에서 빠져나온 트럭 운전자는 왜 사고가 났다고 말하던가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타이어가 터졌다. 그분도 느끼시더라고요. 아하. 트럭의 한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조향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건데요. 한순간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 사고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고속 주행 중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도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공기압이 적을 경우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는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의 모든 운전자를 위협하는데요. 인명피해도 상당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만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 앞에 거꾸로 오는 차가 보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네? 뭐였죠?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닌데요. 저 어쩌려고 그래? 이 차가 왜 역주행을 하게 되는지 화면을 한번 돌려볼까요? 제보자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지금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절대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빠져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무슨 아이씨가 또. 근데 그길 지나쳤나 봐요. 얘는 우회전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지나가고.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역주행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좀 늦더라도 다음 진출로 해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속도를 못 낸다 싶었는데 아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살짝 부딪힌 것 같죠? 한순간부터 걸어오더라고. 한번 주춤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 내고 있었죠.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죠. 또 아마 휴대폰이나 문자를 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여자 보행자가.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 표면에 지금 긁힌 자국이 보이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숫자로는 또 추가된 거는 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6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차량에서도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모두 운전자들이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주택가라서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 피해 차량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직접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엔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인적이 드문 깊은 밤입니다. 한 남성이 어슬렁어슬렁 골목을 걸어와 차량 주변을 배회하는데요. 차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들 보이시죠? 뭘 하는지. 손에 뭔가를 들고 차량을 지금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던 길을 가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까지 긁고 그냥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건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유력 용의자가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왼쪽은 원래 정상적인 두 개였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은 또 타이어가 또 세 개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 개가 보일 때 말 때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제보자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자, 앞선 트럭의 오른쪽 바퀴를 주목해 주십시오. 한쪽만 바퀴가 지금 세 개인 것 같은데요. 아, 차량에서 빠진 타이어가 옆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타이어는 제멋대로 차로를 가로질러 가더니 지금 중앙 분리대와 충돌을 하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짐작하시기에 중앙 분리대 넘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뭐 연기도 많이 나고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타이어 역시 꽤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반대 차로의 상황이 염려되는데요. 과연 이 타이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시각 반대 차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타이어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오는데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운전자가 많이 놀랐을 텐데 다른 사고는 없었나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하고 이제 펜더 쪽으로 파손 정도, 왜냐면 부품이 튈 정도가 됐으니까 깨져서. 뒷 영상을 봤을 때는 1톤이 받는 것까지는 제가 그 영상 사무실 들어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아이고 저런. 경찰 확인 결과 타이어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르던 트럭과 2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양쪽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정비를 소홀히 했거나 휠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상태로 달릴 경우 타이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빠진다면 차량의 주행 속도와 도로 시설 물과의 충격 반동에 의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당장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타이어 체결 상태 점검.